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려. 그래서 그때 그분이 뭐야 그런 거 말고요. 자, 그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뜻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원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집착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했어. 그게 꼭 돼야지 돼. 반드시 돼야지 돼. 이렇게 원했어. 그러다 어느 날 포기했어요. 아유, 안 되나 봐. 난 그건 복이 없나 봐. 나는 그 정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딱 버렸어.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했다가 그걸 훅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훅 내려놓는단 말은 에휴, 안 되겠지 하고 완전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바램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포기랑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다고요. 내어맡김과 포기는 달라요. 내어맡김은 뭐예요?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오케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와 이제 그거 안 해 이러고 버리는 거와는 달라요. 또 포기와 버리는 건 조금 다르죠. 이 마음은 예민해서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간절히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간절히 바라는 자체가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착을 세게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집착을 세게 할까요? 된다고 믿는 마음이 세게 집착할까요? 안 될 것 같을 때 세게 집착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을 때. 응? 봐, 어떤 사람이 나를, 저 남자가 날 좋아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요,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고 이러지. 커피 한잔 마실까? 이래요. 근데 저 남자가 너무 좋은데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 못 나고 그래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막 떡칠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온갖 꽃다발 선물을 들고서 제발 나 만나줘. 나 한 번만 커피 마시자. 막 이렇게 매달리거나 첫째.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아유, 안 될 거야. 어차피 저 남자 나 쳐다도 안 봐. 포기해버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간절할 때. 그쵸?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저 남자 나 좋아하겠지. 이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착 없이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이렇게 마음 없이 얘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가 가벼울 때, 살짝 터치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 이거를 제가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 어떤 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마음 공부한 수행자가 쓴 그 글을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됐다가 제가 이 공부하고 이해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파도가 막 이를 때는, 마음이 막 번잡할 때는 이만한 바위덩어리 집어넣어도 꿈쩍도 안 한다. 근데 고요할 때는, 물이 고요할 때는 조그만 돌만 탁 집어넣어도 잔물결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집착이 셀 때는요, 아무리 갔다가 얘기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집착이 없어, 별로 애쓰는 마음, 이거 꼭 돼야지, 이런 강한 집착이 없을 때는 살짝만 터치해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물결이 일면서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집착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말로는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집착을 넘어서서, 여러분 벌써 집착을 넘어서서 창조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거를 이게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는 안 될지도 몰라 하는 의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심 한 자락도 넘어서서 완전히 아는 알미 될 때, 당연히 되지. 이럴 때 당연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고 있는데 잊어버려. 여러분 밥 먹으면서 나는 반드시 이 밥이 소화돼서
응가로 나와야 돼. 이렇게 결심하면서 집착하면서 밥 먹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알잖아. 당연히 밥 먹으면 응가로 나오는 거. 밥 먹었는데 응가로 안 나오는 분은 죽은 사람이거나 중병 환자밖에 없죠. 살아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다 당연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을 넘어선 앎이거든요. 그럴 때막 애씁니까? 밥 먹으면서 막 애써요? 애안 쓰잖아요. 똑같죠. 여러분이 어떤 걸 간절히 바라고 너무나 원할 때요. 그 밑에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절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엄청난 두려움과 반드시 돼야 돼. 하는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집착해요. 여러분, 그두 가지 마음이 버려져야 돼요. 그두 가지 마음을 버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예요. 너무 원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망에 집착하는 마음과 이거 절대 안될 거야. 너무 무서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두 가지가 버려지는 거. 그두 가지를 놓게 만들고 그 마음을 소멸시키고 무의식 속에 그 마음들을 알아차려서 없애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집착이 사라질 때 원하는 현실이 쉽게 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공부가 잘 되는 분들 중에 보면, 막 쉽게 쉽게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쉽게 창조 못하는 분을 가만히 보세요. 엄청 애쓰고 있어요. 마음 공부하면서도 이게 꼭 공부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느리죠. 오히려. 꼭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 마음 때문에 느리죠. 여러분이 어떤 뭘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즉시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놔요? 한번 일으켰다가 본래한테 맡기면 돼요. 포기가 아니라 안될 거야. 나 같은 주제 이게 아니고요. 그건 포기예요.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본래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맡기세요. 더 이상 내가 잡고 있지 말아야지. 돈 100만 원을 꼭 갖고 싶어. 그럼 갖고 싶어. 이거 돼야 돼. 될 때까지 집착하면 안 되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본래한테 맡기세요. 나한테 이게 정말 100만 원이 필요하면 본래가 주시겠지.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맡기고. 이게 힘들어요.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려지죠. 여러분, 제가 이 연습을 하는데 안 잊어버려져. 뭔가를 맡겨야 되는데 꿈에서도 계속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이게 집착의 예고거든요.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본래한테 맡기고 믿고 될 줄로 믿고 맡겨버리는 거죠. 이때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쉽게 잘하는 분은 마음자리가 가벼운 분들이에요. 마음자리가 클수록 회라님 강의 듣고 하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마음자리를 자꾸 비우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 에고를 많이 비운 사람들일수록 이게 잘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게 되면 드디어 그는 자아를 떠나서 자꾸 내어 맡기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본래에게 자신을 맡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고, 그렇게 터득하게 된 사람은 마음 공부에 있어서 일취월장하게 될 겁니다. 왜? 마음 공부란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 애고, 자기 뜻, 자기 집착,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건데, 그 내려놓음이란 포기가 아닌 또는 버리는 것이 아닌 본래에게 나의 근원인 참 나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발달하시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일단 마음 공부에 입문하시면 돼요. 모든 분들이 자아를 비우고 본래에게 귀의함으로써 원하는 현실도 창조하고 드디어 궁극에 이르러서 바라는 바가 아무것도 없이 충족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